여러분 안녕하세요, 최대카입니다. 오늘 제가 어딜 갈 거냐면 캠핑샵을 갈 건데, 제가 예고해드린 컨텐츠가 하나 있잖아요. 바로 과연 20만 원으로 캠핑을 시작할 수 있을까? 사실 안 될 것 같긴 한데, 제가 첫 캠핑을 시작할 때만 해도 20만 원이면 충분히 캠핑을 시작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뭐 체어나 뭐 랜턴 하나가 20만 원을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과연 가능할까 싶으면서도 가능할 것 같기도 해요. 우선 제일 걱정되는 건 텐트인데, 원터치 텐트는 빼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제가 오늘 가는 샵에는 10만 원짜리의 텐트가 없긴 하겠지만, 있으면은 사고 없으면은 텐트는 인터넷으로 구매를 하고요. 제가 오늘 가려고 하는 데는 집 근처에 캠핑샵인데 굉장히 저렴하게 캠핑용품을 판매하는 그런 캠핑샵이에요. 그래서 아마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거는 제가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 20만 원으로 첫 캠핑을 시작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알아보고, 그거를 직접 구매를 하고 캠핑을 아직 시작하지 않으신 캠니니 분에게 제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오늘 구매한 캠핑 시작 세트라고 해야 될까요? 이 제품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댓글 남겨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가 캠핑고래라는 샵인데, 제가 집 근처라서 자주 오는 샵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캠핑용품들 굉장히 저렴하게 파는 창고형 캠핑 매장인데, 남양주나 뭐 근처에 계신 분들은 한 번씩 오시면은 괜찮은 캠핑용품들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한번 구경해 보시고, 저는 오늘 여기서 뭘 구매를 할 거냐, 일단 텐트는 조금 논외로 치고 가장 필요한 의자, 테이블, 화로대, 그리고 식기 종류들까지 해서 과연 20만원에 구매가 될지 한번 체크를 해 보고요. 과연 20만 원으로 첫 캠핑이 가능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매장인데 여기도 있고, 지금 제가 2층에 올라와 있어요. 여기도 뭐 있는데 과연 여기서 괜찮은 아이템을 찾을 수 있을지 한번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이제 의자부터 하나씩 볼게요. 자, 의자 33,000원. 이게 비싼 의자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제 목표는 오늘 의자를 두 개 사는 거예요. 하나면은 사겠는데 일단 두 개라서, 와 근데 가격은 진짜 싸게 나왔다. 이게 그 경량체어거든요. 이게 33,000원. 일단 하나는 볼게요. 만약에 두 개 못 사면은 그냥 이거 하나로 구매를 하고, 이것도 52,000원. 아 일단 가격 탈락. 자, 여러분 여기도 의자가 되게 많은데, 노마드 거 29,000원. 이거 얼마야? 폴딩 45,000원. 55,000원. 45,000원. 아까 저게 경량체어가 진짜 쌌던 거네. 제가 요즘에 그런 이제 의자나 이런 것들은 잘 안 바꿔서 금액대를 잘 모르고 있었는데, 예전보다 확실히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이거 가능할지 모르겠네. 잠깐만요. 요건 얼마일까? 29,000원. 저는 개인적으로 디자인은 별론데 편해요. 사실 이런 허그체어 종류들이 굉장히 편합니다. 이게 어디 거지? 아, 노마드. 확실히 노마드 제품이 저렴해요. 29,000원? 두 개 하면은 60,000원인데? 일단 이거 목록에 하나 올려놓을게요. 아, 일단 의자를 보고 있는데, 이 텐트가 지금 어디 거야? 이게 타벤타 포레스트리버 2 리빙쉘이라고 하는 건데 89만원이거든요? 와 근데 이게 사이즈가 엄청 크네. 지금 안에 침실도 굉장히 크고 위에도 지퍼 뚫려 있고, 이런 텐트는 사실 인터넷에서 보기 힘들거든요. 이렇게 캠핑 매장 안에 와 있는데, 아 이 텐트 되게 탐나네요. 장박용으로 괜찮을 것 같아요. 혹은 대가족이나. 그래서 의자 35,000원. 의자 20,000원짜리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없네요. 와 43,000원. 여러분 안 되겠다. 의자는 하나로 갑시다. 의자 하나. 자, 여러분 저 발견했어. 28,000원에 두 개.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것도 체어긴 체어예요. BBQ 체어라고 하는 건데, 화로 같은 거 할 때 여기 앉으라는 건데, 사실 이것도 등받이가 없어서 그렇지 편하긴 편하거든요. 의자 큰 거 하나로 갈지 의자 두 개로 갈지 약간 고민되네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부피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수납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좋거든요. 어쨌든 이것도 목록에 하나 올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문제는 테이블인데, 테이블은 큰 게 좋긴 좋죠. 근데 결국에 캠핑의 끝은 미니멀이에요. 그래서 조금 사이즈가 또 너무 큰 것보다는 그냥 적당한 사이즈를 제가 고르려고 하는데, 지금 요게 괜찮아 보여요. 요거 3만원인데 이게 롤 형식인데, 요거 빼고 이렇게 접으면은 수납 굉장히 간편하거든요. 요 롤도 이렇게 돌려서. 일단 저는 다른 거 다 봤는데 테이블은 3만원이면 살 수 있어요. 이거는 15,000원짜리긴 한데 너무 낮아요. 제가 이런 거 써봤는데. 이거 말고 높이나 뭐 이런 것들이 딱 이게 적당하네. 특대도 있다. 이게 37,000원. 요거 37,000원. 일단 요것도 하나 목록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캠핑도 취향이 있거든요. 뭐 우드 좋아하시는 분 있고 카키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블랙 좋아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 20만원으로 그런 취향이나 디자인까지 따지면 안 돼요. 사실 어쨌든 오늘 목표는 20만원으로 첫 캠핑 가능하냐니까 일단 요거 괜찮아요. 테이블 두 개 다 3만원대거든요. 일단 요 두 개 목록 올려놓고 의자를 아직도 못 정했는데 일단은 하나 다시 한번 둘러보도록 할게요. 아 지금 여기 사장님 계신데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20만원 가능할까요? 첫 캠핑? 아니면 그 환율 때문에 많이 가격이 올라서 네 저번에 연락 주실 때는 그때는 가능했었는데 네 지금은 조금 가격을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 20만원 아니에요. 그래도 일단 한번 네, 최대한 네네 해보고 여기 소개 잠깐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여기 캠핑고래 남양점 저희가 3년차 처음에 최 작가님 오셨을 때는 그때 1년차였던 것 같아요. 지금 3년차 벌써 됐고요. 저희는 캠핑을 좋아해갖고 캠핑하다가 오픈을 했습니다. 잘 부탁드리고 놀러 오시면 커피 한잔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 사장님 되게 좋으시니까 남양주 근처 사시는 분들은 꼭 한번 들려주시면은 사장님이 진짜 커피 진짜로 잘 타주세요. 그러니까 네 와서 커피 한 잔씩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여러분 의자 뭐 이런 거 하기 전에 지금 네이차이크 이번에 12 시리즈 13 시리즈 되게 궁금하신 분들 많을 텐데 지금 여기 오니까 12가 이렇게 전시가 돼 있어요. 그리고 저 위쪽에는 13 전시가 돼 있어서 혹시나 네이차이크 궁금하신 분들은 오셔가지고 실제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이차이크는 이거 실제로 보셔야 돼요. 저도 이 에어텐트 리뷰도 해봤고 했지만 실물하고 사실 영상으로 보는 거랑 좀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한번 직접 실물 보시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아니 인터넷보다 싸나요? 저희는 정품이라 인터넷보다 비쌉니다. 아 그래요? 네. 고래만 정품이라고 합니다. 아 네네 알겠습니다. 이거 얼마예요 그러면? 이게 한 130만원. 아 130? 12아에 130인데 이제 네이차이크 보통 직수하면은 뭐 문제 생기면 AS 안 되는데 캠핑고래는 직수입으로 해서 판매를 한다고 해서 AS 된다는 점이 장점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오셔서 실제로 한번 실물 구경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아 여러분 제가 여기 이거 뭐냐 기어미션도 있고 막 이거 난로들 때문에 보다가 발견한 게 있는데 이 스툴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플라스틱으로 된 건데 들고 다니기도 편하고요. 이렇게 펼치면은 의자도 되고 여기에 뭘 올려놓을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워터저거 같은 거 이렇게 올려놓거나 의자로 쓰는 건데 뭐 차라리 의자를 이걸로 할까요? 이거 괜찮은데? 보통 의자들 높거든요. 높고 테이블은 낮아요. 캠핑 테이블은. 근데 그러면 이렇게 쭈그려서 뭘 먹거나 해야 되는데 요거는 사실 딱 높이가 낮아서 낮은 테이블 사용하기 굉장히 괜찮을 것 같네요. 그리고 색깔이나 이런 것도 되게 이쁜 것 같아서 의자 이걸로 갈까요? 이거 하나에 11,500원. 테이블 의자, 식기, 화로대까지 10만원 이내 해결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일단 요걸로 찜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거랑 좀 어울리는 테이블을 찾아야 되는데 테이블도 제가 한번 다시 볼게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저 의자를 저걸로 선택을 했잖아요. 생각을 해보니까 캠핑 박스도 필요하거든요. 근데 박스도 저렴한 가격은 아니에요. 근데 박스 사야 되지 테이블 사야 되지 해서 약간 고민이 되다가 생각한 게 차라리 요거를 박스 겸 테이블로 사용하면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혼자 솔캠 가면은 박스로 테이블 사용하거든요. 테이블 따로 펼치기도 귀찮기도 해서. 근데 저거 보면 지금 색깔도 굉장히 잘 어울려서 이 박스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얼마지? 39,000원. 39,000원에 테이블하고 박스 겸이면은 괜찮아요. 빈스메시프라는 브랜드인데 저도 처음 듣는 브랜드 한데 근데 나쁘지 않은데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니 이렇게 놓고 이렇게 앉아서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진짜 이게 박스가 저는 사실 구멍 뚫린 박스 되게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폴딩 박스도 나쁘지 않아요. 들어갈 것들 들어가고 이 의자 들어갈 것 같은데요. 여기 안에 이렇게 들어간다. 박스 사용을 하면서 의자까지 이렇게 하고 뚜껑은 이렇게 닫고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잘 어울리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일단은 요 컬러랑 이거 두 개랑 요거 테이블 결정 오케이. 자 여러분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요 음식을 해 먹어야 되잖아요. 음식을 먹으려고 하면은 그릇이 필요해요. 근데 뭐 삼중이나 이런 것들은 10만 원이 넘어서 경질 코펠로 주문을 하긴 해야 되거든요. 요거는 경질 코펠이 아니라 티타늄이라서 굉장히 비쌀 거예요. 요게 하나가 85,000원. 경질 코펠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요 코펠이 경질 코펠이거든요. 굉장히 가벼워요. 가벼운데 이게 제가 지금 이렇게 보는데 요 안에 다 들어있어요. 노마드 것도 괜찮을 건데 요렇게 뭐 냄비도 두 개 들어있고 그릇도 있고 뭐 수저도 있고 뭐 이런 게 이제 세트로 돼 있는데 금액대는 굉장히 저렴해요. 이게 보통은 3만원대인데 이것도 약간 가격이 오른 것 같아요. 제가 전에 이거 사용했을 때 한 15,000원, 2만원이었으면 사실 이거 하나 샀거든요. 근데 지금 금액이 3만원, 38,000원,
48,000원 약간 오버되는 건 어쩔 수 없으니까 제가 그거는 감안해서 일단 선택을 하도록 할게요. 어차피 첫 캠핑 뭐 가족 캠핑 하실 거 아니니까 2인 기준으로 요거 저렴한 거 30,000원짜리 하나 일단 체크를 하고, 자 요게 코펠 세트, 요거는 이제 스테인레스인데 47,500원. 하, 뭔가 애매하다. 조금만 더 저렴했으면 이걸로 선택을 하는 건데 사실 이게 가장 많이 쓰는 거거든요, 벨로 거. 근데 이게 세트가 아마 한 10만 원 중반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거 제외하고 세트로 갈까, 아니면은 이렇게 그냥 미니멀로 가서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게 반악 이거 15,000원, 차라리 이런 거 한두 개 사고 그리고 뭐 포크랑 이런 걸 따로 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생각해보면. 자 여러분, 어차피 저도 쿠페 세트 있고 막 저런 것도 있지만 안 써요 다. 제가 느낀 거, 그래 지금 생각하니까 저도 사실은 요거 반압 같은 거 이거 하나 들고 다니거든요. 요걸로 들고 다니는데 그냥 차라리 요거 반압 하나에 그릇이나 뭐 나무젓가락 같이 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어쨌든 라면은 끓여 먹을 수 있어야 되니까 용량이 너무 작은 건 안 되는데 요거 괜찮거든요. 밀리터리 반압 17,500원, 이거 가격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안에 알루미늄 들어가 있고 여기에 라면도 충분히 끓여 먹을 수 있고 느낌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반합 2,000원 이걸로 가겠습니다. 17,500원 일단 반합 하나 가고, 자 앞접시는 요거 싸다 여러분, 1,800원. 앞접시 한 이 정도 사이즈는 있어야 되니까 요거 두 개, 그리고 뭐 큰 그릇 하나만 더 살까요? 2,000원밖에 안 해요 개별 접시. 이거 큰 것도 2,200원이야 그러면 싸니까 요렇게랑 큰 접시 뭐 음식 담을 거랑 요거 두 개 요렇게 세트로 사면 만 원이 안 해요. 이렇게 네 개 샀는데. 오 이거 괜찮아요 이렇게. 자 여러분, 그리고 이거 젓가락 세트, 요거 있거든요. 요거 있는데 저도 이거 있어요. 근데 무거워요. 비싸. 그리고 그러니까 비싼 건 아닌데 지금 저희 목표에는 좀 비싸요. 그래서 이거 요거 두 개 사고 칼, 집게 그냥 집에 있는 거 가져가세요. 자 여러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요 버너인데 비싸, 이런 것들 다 10만 원 넘는 거거든요. 이게 분명히 한 3-4만 원짜리 제품이 있을 거예요. 한번 찾아볼게요. 음식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제일 중요한 거 스토브거든요. 스토브인데 이게 사실은 비싸요. 비싸. 이거 벌써 이거 근데 이건 싸다. 68,000원에 이거면은 엄청 싼 거거든요. 그 요런 것도 지금 트윈 버너 73,000원. 이게 나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오늘은 가격을 최대한 낮춰야 되니까 첫 캠핑에 부담되면 안 되니까. 요게 캠핑골에서 나오는 브랜드 같아요. 45,000원 이게 제일 싸거든요. 지금 받침대는 안 사고, 받침대 없어도 돼요. 왜냐면 다리가 이렇게 펼쳐져요. 요거 45,000원 요걸로 정하겠습니다. 스토브는 요거 반납 올려서 라면 먹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진짜. 오 괜찮은데? 저 요즘에 미니멀 가고 있거든요. 이거는 캠핑 고수의 세팅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저 사실 텐트 10만 원대는 기대 안 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네이처하이크 오토 텐트예요. 근데 이게 13만 원, 저렴하죠. 저 10만 원까지 생각은 하긴 했는데 괜찮은데요 13만 원. 자 그리고 저 위에 13만 원짜리가 하나 더 있어요. 아이두젠게 있는데 그것도 오토 텐트인데 그거는 플라이가 하나가 더 있어서 방수에는 그게 조금 더 유리할 것 같긴 한데 컬러는 이게 더 나을 것 같아. 일단은 이것도 목록에 하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화로대, 사실 화로대는 제가 정해놓고 왔어요. 뭐냐면 요거, 이게 제가 처음으로 썼던 그런 화로대거든요. 수납도 굉장히 괜찮고 가격도 괜찮아요. 그리고 불도 잘 붙고 이게 17,000원이거든요 요걸로 결정을 했는데 이거의 단점은 하나, 그 숯을 못해먹어. 그래서 고기를 못해먹는데 오! 잠깐만, 15,000원짜리가 있어 여러분. 여러분 요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살려고 했거든요. 근데 요거는 직화를 못해먹는데 요거는 되거든요. 약간 애매하다. 뭘 이게 15,000원 17,000원 뭐가 날까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게 더 날 것 같긴 한데 저는 숯이랑 같이 쓰지는 않거든요. 화로대랑 조리화로대랑 같이 쓰지는 않는데 어쨌든 첫 캠핑이니까 그래도 직화를 해먹은 게 좋겠죠. 왜냐면은 여기다 숯 넣고 직화하는 게 훨씬 좋으니까. 그러면 저는 요거, 그리고 요게 철망까지도 있는데 이제 요런 것들은 한두 번 쓰고 설거지 귀찮으실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그냥 철망 올려놓고 사용을 하고 이 상태에서 고기 숯 해먹고 여기다 화로 올려가지고 그냥 불멍하시면 돼요. 이걸로 갈게요. 15,000원 괜찮다 여러분. 그리고 잠을 자야 되면은 매트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여기 있는 거 뭐 자충이나 에어매트나 이런 것들은 너무 비싸요 사실. 그리고 막 그런 것들 10얼마 주려고 하시면은 첫 캠핑에 굉장히 부담이 되는데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게 요 발포매트. 발포매트 단점이 하나 있는데 부피가 조금 나가긴 해요. 근데 2인용까지는 괜찮아요. 이거는 뭐 한 3-4인용이라서 가격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여기 어차피 이불 까실 거니까 요거 얼마지? 16,000원
16,000원에 2인, 2인 캠 기준으로 제가 하니까 요거 괜찮은 것 같아요. 16,000원. 그래서 요거 하고, 이것도 사실은 밑에서 올라온 한기는 잘 막아주거든요. 그래서 요거 발포매트 16,000원에 매트까지. 지금 근데 이미 20만원은 넘은 것 같은데 일단 다 사놓고 한번 가격을 측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조명 무조건 필요한데 처음부터 이런 거 사면 좋긴 좋아요. 뭐 크레모 건데 뭐 7만원, 9만원, 10만원이거든요. 근데 요즘 조명도 사실 10만원 정도 하는데 여러분 이거 굉장히 저렴합니다. 자, 3천원. 걸어놓고 이렇게 텐트 안에서 사용할 수도 있고 이제 이렇게 놓고 뭐 사용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조명 조금 부족하면 핸드폰 뒤집어 놓고 소주병 올려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요거 조명 3천원 괜찮네요. 요거 하나 오케이. 자, 이제 거의 다 산 것 같아요. 매트 샀지, 의자 샀지, 테이블 샀지, 버너 샀지, 뭐 샀지 일단 합쳐놓고 가격을 한번 다시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여기 이렇게 제가 산 물건을 다 가져왔는데 사실 캠핑의 끝판왕은 미니멀이거든요. 이 박스 안에 다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신기하게. 그래서 일단 하나씩 계산을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자 두 개, 이게 11,500원이었죠. 11,500원. 500원씩 두 개. 1,000원 요 화로대 15,000원. 15,000원 진짜 싼 거예요, 여러분. 자, 그리고 요게 45,000원. 아, 이게 조금 비싼데. 근데 이게 제일 싼 거예요, 여러분. 제일 싼 스토브입니다. 45,000원. 조명 3,000원. 그리고 요게 반합 17,000원. 요거 라면도 충분히 끓일 수 있고 뭐 다양하게 해 먹을 수 있어요. 접시 1,800원짜리 두 개, 2,000원짜리 하나, 2,200원짜리 하나. 자, 그리고 감성적인 우드 나무 젓가락 3,500원씩 요거 7,000원인데 여러분 금액 오버되면 이거 뺄게요. 집에 있는 거 그냥 가져가서 쓰시면 되세요. 일단은 요거 두 개 7,000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가 박스가 39,000원이었죠. 39,000원. 사실 총 얼마나요? 근데 텐트가 남아있잖아요. 근데 텐트까지 하면은 30만원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제가 예전에는 20만원으로 분명히 가능했는데 어쨌든 2, 30만원으로도 첫 캠핑은 가능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원터치 텐트 당근 가면은 5만원에 팔리니까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 텐트는 제가 집에서 저번에 리뷰한 거 있잖아요. 그 폴라리스 거 그거 굉장히 조회수 많이 나온 건데 그걸 제가 드릴게요. 텐트까지 해도 30만원이면은 첫 캠핑을 충분히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캠핑골에 제가 모르는 저렴한 제품들 되게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첫 캠핑 시작하실 분들은 오셔가지고 사장님께서 저도 이거 사장님께서 하나씩 설명해주면서 다 고른 거니까 굉장히 친절하게 설명해주시니까 금액이 이 정도 있는데 이걸로 캠핑용품 한번 추천해주세요 하면은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실 거예요. 한번 인사 다시 드리고. 네. 감사합니다. 많이 찾아주십시오. 캠핑홀의 남양주점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댓글 남겨주신 분 추첨을 통해서 요거랑 텐트 제가 저번에 리뷰한 거 같이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지금까지 최작가였고요. 내용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